알파 공략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모두투자그룹의 김민재 팀장 연결합니다. 팀장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? 네, 자화전자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. 뭐 현재 지금 지수가 좀 약세인데 비해서도 오늘 어쨌든 빨간불을 좀 켜주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일단 뭐 실적 부분이 개선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3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엔 57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이제 흑자 전환을 달성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상승폭은 없었지만 그래도 줄어들지 않고 한 1%대 약간의 상승은 좀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어떤 회사인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에 납품을 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요새 스마트폰들은 사실 뭐 폴더폰도 있지만 계속 어쨌든 카메라 쪽에 좀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자화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손떨림 보정 부품에 좀 특화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이 매출량이 계속 좀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오토포커스라고 해서 이제 자동 초점을 맞추는 건가 이 손떨림 보정 기능이 두 가지가 사실 이 회사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토포커스보다는 여전히 손떨림 보정 기술이 지금 뭐 저사양 기종이나 뭐 고사양 기종에서 계속 꾸준히 좀 사용이 되면서 이쪽에서 매출 확대가 계속 좀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제 3분기 실적 같은 경우 흑자 전환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면 앞으로의 실적이 어떨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일단 4분기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한 798억 원 정도 예상이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한 27억 원 정도 추정이 되고 있는데 S22향 쪽 이 OIS 같은 경우에도 손떨림 보정 기능이죠. 이쪽이 공급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한국뿐 아니라 이 중국향 쪽으로도 매출이 수출 물량이 좀 더 늘어나면서 실적은 지속적으로 좀 상승할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21년은 이렇게 4분기까지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고 22년 뭐 가이던스 전망치는 영업이익 한 165억 원으로 이번 21년 대비해서 60% 늘어날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서 실적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삼성전자가 이 스마트폰에 어쨌든 계속 주력을 좀 하고 있고 이 폴더폰에서도 계속 성과를 좀 내고 있는데 이쪽에서 계속 이 손떨림 보정 기능이 사용이 되고 있는 만큼 뭐 앞으로 안정적인 매출은 좀 잡혀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지금 갤럭시 뭐 Z 시리즈 폴드나 뭐 플립 제외하고도 A 시리즈에서도 이 손떨림 보정 기능이 계속 사용이 되면서 꾸준한 안정성 있는 그리고 점점 증가하는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기술적인 모습도 한번 보려고 합니다. 차트 통해서 보시면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긴 기간 동안 횡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지금 거의 2021년 1월 달부터 12월 달 거의 1년 가까이 횡보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밑에서는 받쳐놓고 그리고 위에서는 누르면서 주가를 좀 모아가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1년 동안 계속 오르락내락하고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 추천을 가지고 온 이유는 이 삼성전자의 이 폴더폰 관련된 이 업체들이 22년 때에는 어느 정도 삼성전자의 상승과 함께 동반 상승이 좀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. 주가 위치 역시도 지금 박스권 상단과 하단으로 봤을 때 딱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내려졌을 땐 조금 더 사면 된다라는 관점이고 지금 가격에서는 충분히 메리트 있는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손절가는 17,000원, 지금 1년 동안에 거의 뭐 박스권 제일 하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목표가는 23,000원 일단 짧게 잡아드리겠습니다. 마찬가지로 박스권 가장 상단폭이기 때문에 이 1년 동안의 박스권이라고 한다라는 거는 크게 이탈될 부분도 염려가 좀 줄어드는 만큼 밑에서 내려올 때마다 좀 잡아가시면 훨씬 더 수익률을 좀 높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좀 어려운 조정장이지만 실적 기반 어느 정도 모멘텀을 좀 갖고 있는 종목을 매수하신다면 시장이 어떤 분위기를 가져가든 좀 든든하게 좀 버티면서 꾸준히 좀 수익을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자화전자 소개를 해주셨습니다. 오늘은 김민재 팀장과 함께했습니다. 팀장님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